이제 누르다 보니까 예, 잘못 눌렀네요. 아이, 더, 많이 더우시죠? 푹푹 붙었습니다. 어? 예? 아하, 예. 그, 다행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저기 가라앉으셨는데요? 그, 예. 아이고, 주무시는 시간에 제가. 아니, 그니까요. 제가 그, 보니까 이게 또 노타가 이게 가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 저 통화하고 나서 핸드폰을 놓을 때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이렇게 통화 목록이 이렇게 뜨니까 이게 잘못해서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연결이 되더라고. 네, 전화기 놓을 때. 그니까.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예. 냉동고 터지는 사고가 요즘에 엄청 많아갖고 컴프레셔 열받아갖고 네, 요즘에 뭐 난리 다니더라고. 카톡방 보니까 네, 그, 이렇게 보통 게 저 냉각기가 저 실외기가 바깥에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이게 막 거의 막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80도, 90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과열돼갖고 터진다고 하더라고.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기 그 박스 위에 있어요? 그 저기 냉동고 위에 옆에 있지 않나? 옆에? 그거 옆에 한 번씩 그 저기 1년에 한 번씩은 그 이렇게 그 냉열 그 라디에이터라고 하나요? 냉열판 그 판때기가 한 번씩 청소 한번 해줘야 하는데 그 거기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갖고 반대쪽으로 쏘면 되는데 또 쏘다가 전기 이런 데다 또 물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오늘 하루 또 고생하십시오. 고생. 예. 다차로 하이패스 톨게이트입니다.